여기에서 부르고 있는 노래는 한국의 농부가를 임진왜란한테 잡혀간 포르투갈 노예 마을 마데리아 섬의 주민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지금 여기서 부르고 있는 노래는 농부가를 지금 포르투갈 말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한번 농부가를 우리말로 불러보자면은 이렇게 따라 부르면 되겠습니다. 반달 저희가 무슨 반달이냐 초생까지 반달이다 도와 어와 어 상사디야 상사디야. 여기에서 부르는 노래는 우리와 달리 반드시 노래를 반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노예나 천민으로서 양반이 부르면은 후렴을 따라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선창을 하면은 그대로 따라서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반달이냐 초생까지 반달이다 내가 무슨 반달이냐 초생까지 반달이다 어와 허와 어와 상사디야. 다시 반복해서 어와 허와 어와 상사디야. 조선시대 노래는 서민이 마음대로 가사를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주인이나 양반이 부르면은 그것을 그대로 가사를 따라 불러야 했습니다. 태발림, 발림이라는 것은 무용을 우리나라 농악 이런 무용을 포르투갈에서는 발림이라고 부릅니다. 발림, 우리가 판소리에서 움직이고 뛰고 노는 이런 동작을 발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깨춤을 추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나라 서양 사람들은 절대 이와 같이 손을 올리고 추는 것은 한국의 조상신은 하늘에 나르는 새였기 때문에 모두가 새처럼 손을 올리고 또 도포는 새의 날개처럼 이렇게 높게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신은 새처럼 날개를 나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악기는 전부 우리나라에서 태평소나 또는 피리로 썼던 멜로디를 선진국 포르투갈이 그간의 아코디언으로 해서 우리나라 농부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이는 지금 현재 음악은 한국 용비어천가에서 그대로 썼던 것을 지금 정읍시 옹동면 그러니까 용비어천가를 지었던 최항, 안지, 권채 등이 살았던 정읍시 옹동면의 농악과 거의 유사하고 옹동면 특히 갈미마을이라는 데서는 이런 농악을 그대로 이어왔고 그 갈미마을의 최씨들이 바로 지금 용비어천가를 지은 최항의 후손들 집성촌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임진왜란에 전주 안덕원으로 조선 왕조실록을 구해러 갔다가 대부분 그 안덕원이 외군의 습격에 의해서 인질로 많이 잡혀갔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임진왜란의 포로로 잡혀가서 일본에서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전부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서 포르투갈에서 싼 돈으로 주고 사서 대부분 포르투갈의 사탕수수 재배섬 마데리아. 마데리아는 그 아프리카 앞에 있는 외딴 섬인데
크기는 완죽은 크기만 한데 유럽에서 제일 관광도시로 그러니까 유럽 관광객이 민속 관광 이 한국어 농악과 같은 이런 춤을 보기 위해서 이처럼 모여들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마데리아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마데리아 왕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주상전하 수만세라는 이런 말로 해서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주상전하가 아니라 마대왕 군자다, 마대왕 최고다 이런 말로 우리 한국어로 바로 이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 노래가 빨라지면은 포르투갈에서는 이와 같은 빠르기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쓰고 있는 이건 아박. 아악에서 쓰는 그 아박을 이렇게 여기에서는 작은 악기로 쓰고 특히 인형을 사용했던 것이 여기 와서 보이고 이 탬버린 한국말로 태발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채로 무용을 하는 춤을 추는 이런 악기라는 뜻으로 탬버린 탬버린은 한국어로 태발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미 없어졌지만은 이런 포르투갈에서는 제1의 문화 관광지로 해서 가장 포르투갈에서 수입이 제일 많은 그런 관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포르투갈에서는 한국 민속의 뿌리 지금 부르고 있는 농부가 빠른 농부가를 이렇게 무용으로 한국 전통의 너름새 그러니까 손을 넓이 벌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새의 모양을 하는 천신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춤을 포르투갈에서는 관광 상품으로 전 세계 관광객을 모으고 포르투갈에서 가장 수입이 관광 수입이 많은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들은 누가 봐도 한국인입니다. 대부분 성노예로서 여자들을 많이 잡아갔는데 거기에서 혼혈족으로서 포르투갈 사람들 얼굴을 많이 닮은 사람도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특히 검정머리 서양에서는 없는 검정머리가 많은데 이건 한국인의 유전자 DNA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들은 지금 마데리아 이쪽은 농악 경연대회 같은 이런 행사로서 지금 처음부터 각 면 단위 부락별로 농악대를 조직해서 나오는데 이들은 노예로서 장구나 꽹과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악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써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대개 천주교 복장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남자들은 전부 보면은 이와 같이 한복 그러니까 한복 조끼에다가 바지 저고리가 전부 그 한복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상투 모자 옆에 그 빨간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망건의 그 주황빛으로 있어 호박이라고 했던 것인데 우리 한국에서 상투 쓰는 그 망건에 반드시 이게 달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이 상투에 이게 있습니다. 이거 한국 고유 복장입니다. 이건 전부 마을별로 그 우리 한국처럼 농자 천하지 대부는 일본이 만들었지만은 한국에서는 선왕신 또는 그 지역 산신의 이름을 써서 이런 깃발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그와 같이 해서 이런 길을
그 마을마다 천신기가 아닌 마을기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한국처럼 이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또 이 가슴에 이 빨간 주머니를 또 이렇게 달고 다니고 있고 또 띠를 이렇게 두르고 있고 이것이 한국어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유럽 전체에서 모여드는 관광객, 유럽에서는 보기 드문 축제로서 가장 화려한 축제가 한국인 노예의 섬 포르투갈 마데리아 섬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분은 낫을 들고 한국처럼 똑같이 어깨에 낫을 메고 있는데 저 낫은 한국 고유의 황새목 낫입니다. 이처럼 악기가 없어서 이런 간단한 악기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특히 이렇게 이것은 여자 선왕신으로서 당시 마을 선왕구설 할 때에는 결혼하지 않는 여자를 선왕신으로 이것은 인도에서도 있는 것인데 인도에서 들어온 풍속으로서 그 선왕신을 신으로 이렇게 모시는 제사 풍습이 임진년 때까지 있었다가 여기에까지 이렇게 이 솔방울을 악기가 없기 때문에 솔방울을 우리 농악장단을 이와 같이 한국인의 얼굴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쓰이고 있는 베레모는 이 포르투갈과 프랑스 접경 지역에서 베레모라는 이름으로 모자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모라는 말은 우리 판소리에서 움직임, 춤, 여기에서 발림이라는 말로서 베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농악이나 농악을 일컬을 때 발레라고 합니다. 네, 발레, 베레. 이건 어찌 보면 한국에서 임진난 또는 프랑스에서는 연산군 때 쫓겨난 이런 음악인들이 프랑스 그 악보에 그 시대에 기록된 악보가 우리 한국 농악을 그대로 재현된 그런 음악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농악도 이처럼 바이올린이나 아코디언 또는 이런 것으로 해서 좀 멜로디를 좀 선진화시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아방무에 쓰는 악기, 이 나박. 그리고 이게 모내기를 할 때 이런 썼던 것을 이분들은 사탕수수를 밭에 심을 때 이런 농악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르투갈 대사관을 옹동면 사람이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원체 포르투갈에서 이 섬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길 가기도 힘들고 이쪽의 풍습을 잘 모르고 특히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방언 사투리라고 해서 전혀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강강수월래같이 우리나라에서 썼던 것을 이분들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한복잎은 200년 전에 주민들의 사진이 저기 나와 있습니다. 200년 전까지도 이 사람들은 저렇게 한복 뒤에 있는 사진이 있죠. 저것을 그 나라의 국보 문화재로서 최초로 한국인들의 모습이 나타냈던 것입니다.
신분이었기 때문에 악기가 없어서 맥주 뚜껑 또는 솔방울 또는 빨래탄 이런 걸로 해서 우리 한국 농악을 그대로 써서 여기에서는 한국의 용비가 청가를 정읍 옹동면에서 농악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음악을 거의 포르투갈에서는 쓰고 있고 특히 농악에서 오방진 장단이라고 하는 농악 중간에 나오는 장단을 우리 한국에서는 전라도 정읍 지역에서 쓰고 있는데 그걸 여기에서 쓰고 있어서 지난번에 방송해 드렸습니다. 이런 한국인들 한국인 사진을 놓고 한국인 그대로 모습을 재현하고 있어요. 음악을 연구하는 음악대학생들이요. 이런 데를 가서 우리 한국 음악이 원천이 무엇인가를 알았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음악은 대부분 일본 음악으로 쓴던 것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한국 음악이 세계 음악 무용의 선진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으면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내용을 드리는 바입니다. 전 관광객이 부러워하는 유럽 선진국의 관광객이 다투어 찾는